2022 서울국제의대쇼 소비코 AV 부스편입니다. 소비코 AV 역시 전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추천시켰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브랜드 스펜더, 프랑스에서 온 자지 샘퍼와 캐나다의 시모디오를 주축으로 전시룸을 꾸몄습니다. 로하스라고 있죠?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의 약자인데요. 브리티시 사운드를 대표하는 세계의 스피커 브랜드를 이야기할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스피커들인데요. 브랜드마다 약간의 음질적 특징은 있지만 풍부한 짝수차 배음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스피커입니다. 자지스 앰프도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진공관을 사용하는 포지만 뭔가 담백하고 간결한 느낌의 음질 특성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주장하는 앰프며, 시모디오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나다 앰프 제조사로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로 음악적 열기를 절묘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출중한 메이커입니다. 바흐의 플루소나타에서 목관악기 질감이 잘 살아납니다. 사실 현악기보다 목관악기 질감 표현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더 어렵다는 생각인데,
담백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음악을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펜더에서 첼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슈만의 어린이 전경에서 꿈을 꾸는 듯한 음악적 분위기를 정말로 잘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이 시스템의 음질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선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랄한 분위기에 요요마와 바비 맥퍼린의 허쉬에서는 적당한 텐션과 풍부한 공기감의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리듬감, 표현력은 하이엔드 오디오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2022 설국지 오디오쇼 소비코 에이부스의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